맞아, 그렇게 했었어. 시문이코 낭송 김정혜. 살아가면서 고생한 이야기, 이런 것도 해봤다는 이야기, 그런 삶의 이야기거리가 있으신가요? 살아가면서 어찌 우여곡절이 없겠습니까? 그 고비고비를 기어이 넘어가도 산봉우리들을 돌아봅니다. 어떤 때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나 홀로 헤쳐가야만 하던 때도 있었고, 어떤 때는 발돋움 할 수 있게 귀한 도움 받지만 결국 끝까지 헤쳐나가야 하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. 이런 귀한 경험이 있기에 새로운 고비를 맞이하면 인생의 산봉우리 하나 더 넘어볼까 하며 신발끈을 조여매고 발을 탕탕 굴러봅니다.